대장군에서 철마 연꽃단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공감 빈자리에서 한여름밤의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해운대 맥파랑에서 행복한 그림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7월 16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꼬마 모글리의 정글 모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10분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겨울왕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귓가에 머무는 노래 공연을 엽니다.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사랑을 그리다 공연이 열립니다. 7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제566회 금정수요음악회를 엽니다. 7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동네 문화회관에서 브런치 토크 콘서트 토스카를 엽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동네 문화회관에서 오지여행 사진가 김형진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7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동네 문화회관에서 관악 악기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꿈꾸는 상상공작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공예, 종이접기, 스피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구에서 폐건전지, 폐형광 등 분리배출 사업에 나섭니다. 수거 요청 문의를 원하실 경우 해운대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컨택센터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엽니다. 내용은 컴퓨터 자판 교육, 직무 관련 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시민박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숙박업의 이해, 외국인 관광객 응대하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단체 급식조리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단체 특성별 조리 실습, 이론 교육,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베이비부머 은퇴 플래너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제2의 인생 설계 방법으로 꾸려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셀프 속눈썹 연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발효식품 전문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에서 자원재활용 우수 사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부산시에서 제3회
TBI 공모를 실시합니다. 구울경 도시경쟁력 향상 아이디어 등의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산 동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서 철마 연꽃단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공간 빈자리에서 한여름밤의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해운대 맥화랑에서 행복한 그림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7월 16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꼬마 모글리의 정글 모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10분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겨울왕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귓가에 머무는 노래 공연을 엽니다.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사랑을 그리다 공연이 열립니다. 7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제566회 금정수요음악회를 엽니다. 7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동네문화회관에서 브런치 토크 콘서트 토스카를 엽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동네문화회관에서 오지여행 사진가 김형진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7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동네문화회관에서 관악악기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꿈꾸는 상상공작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공예, 종이접기, 스피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구에서 폐건전지, 폐형광 등 분리배출 사업에 나섭니다. 수거 요청 문의를 원하실 경우 해운대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컨택센터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엽니다. 내용은 컴퓨터 자판 교육, 직무 관련 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시민박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숙박업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 응대하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단체 급식조리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단체 특성별 조리 실습, 이론 교육,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베이비부머 은퇴 플래너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제2의 인생 설계 방법으로 꾸려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셀프 속눈썹 연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발효식품 전문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에서 자원재활용 우수 사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부산시에서 제3회 TBI 공모를 실시합니다. 부울경 도시경쟁력 향상 아이디어 등의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산 동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서 철마 연꽃단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